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우 제주도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지금부터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는 잠시 뒤 오전 10시부터 제주도 의회에서 진행되는데요. 청문회에 앞서서 권혁태 기자와 함께 쟁점 사안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권 기자, 네. 안동우 예정자가 원희룡 도정의 세 번째 정무부지사로 지명이 됐는데 어떤 인물이죠? 네, 안동우 후보자는 박정아, 김방훈 후보자의 정무부지사 뒤를 이어 세 번째로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인물입니다. 제주시 구좌읍 김영리 출신으로 제주고를 졸업했고 동아대학교에서 농학을 전공했습니다.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을 지내는 등 농민의 활동을 오래 했고요. 2004년 지방선거에 출마해 내리 3선 도의원을 지냈습니다. 당시 민주노동당 후보로 당선돼 도내 최초로 도의회에 진출한 진보정당 후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불출마했고 지난 3년 동안 구좌지역에서 직접 농사를 지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농민회에서 잔뼈가 굵은 3선 도의원인데 보수정당 출신의 원희룡 지사와 어울리겠느냐 이런 의문이 있는데요. 네, 내정 초기부터 그런 비판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원희룡 지사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취약 부분을 보완해줄 인물을 인선한 것이다 라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안 예정자의 그동안의 정치적 행보가 원 지사와는 결이 다른 것도 사실입니다. 안 예정자는 일단 1차 산업 쪽에 자신이 기여할 일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히고 있는데요. 1년이 아니라 단 몇 개월이라도 많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네, 또 다른 쟁점은 없을까요? 내정 됐을 때부터 안 예정자의 범죄 경력이 공개되기도 했는데 어떤 건가요? 네, 일단 먼저 1998년 음주운전 경력이 있습니다. 당시 운전면허 정지 수치였다고 하는데요. 재판을 통해서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농민의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귀갓길에 적발됐다고 합니다. 또 하나는 특정범죄처벌법,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그러니까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안 예정자는 당시 추돌사고를 냈다가 명함을 주고 조치를 취하고 넘겼다 이탈해서 재판을 받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혁태 기자와 함께 안동우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회 쟁점 사항들을 알아봤습니다. 방금 청문회가 시작됐다고 하는데요. 청문회장으로 화면을 넘기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됐으므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52회 제1차 정례회의 폐회 중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 좌남수 의원입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도내 주요 방송을 통해서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민들이 본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도민이 행복한 제주특별자치도를 실현시켜 나갈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실시되는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43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에 따라 정무부지사가 갖춰야 할 공직수행 능력과 도덕성 그리고 준법성, 책임성과 적격성을 사전 검증하여 도민이 알 권리를 충족시켜드리는 이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청문을 통하여 안동호 정무부지사 예정자가 그 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능력과 자질이 충분한지 그리고 도덕성과 책임성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함으로써 도민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은 청문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점을 감안하셔서 예정자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증하는 한편 본 청문회가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안동호 정무부지사 예정자께서도 이 청문회 자리가 도민
이 대표 기관인 도의회에서 정무부지사로서의 자질을 검증받는 자리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이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청문회를 시작하기 전에 본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을 소개하면 위원님께서는 안전자리에서 묵념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신 강현호 위원입니다. 다음은 강익자 의원입니다. 다음은 박규현 의원입니다. 다음은 김동욱 의원입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입니다. 다음은 허창욱 의원입니다. 이상으로 의원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사일정 제1항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 요청한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 실시권을 상정합니다. 먼저 오늘 인사청문회 진행 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는 지난 6월 27일 정무부지사 예정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시 채택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에 따라 먼저 인사청문 대상자의 선서와 모두 발언을 10분 범위 내에서 청취한 다음 위원님들이 질의에 대한 인사청문 대상자 답변을 듣는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사청문회 대상자로 출석한 안동호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동아대학 교를 졸업하고 중등교사직을 퇴임한 후 농민운동에 투신하여 전국농민회 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 등을 지낸 바 있습니다. 또한 2004년부터 제7대, 제8대, 제9대 도의원에 당선된 후 의정활동을 하는 동안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위원장, 문화관광스포츠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그 밖에 예정자에 대한 주요 양력 및 경력은 배부해드린 인사청문 요청안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무부지사 예정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예정자께서는 바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세합니다. 2017년 7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 예정자 안동우. 다음은 예정자의 모두 발언 순서입니다. 예정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10분 이내로 모두 발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제주 도민 여러분, 그리고 전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정무부지사로 지명받은 안동우입니다. 연일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경의를 표합니다. 저는 정무부지사로서의 업무 수행 능력과 자질을 검증받는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지나온 삶의 성찰을 소중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특히 20년이 지난 지금도 저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일을 다시금 마음 깊이 반성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을 위반하고 음주운전을 한 과거의
불미스러운 행적에 대해 지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엎드려 사죄하는 심정으로 청문회 자리에 섰다는 점을 송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직에서 봉사와 현신을 어렵게 결심했습니다. 다시 한번 과거의 실수에 대해 청문위원님들과 도민들에게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오늘 저는 청문회를 통해 정책 구상과 과거를 가오를 도민들과 위원님들께 밝히겠습니다. 저희 역량과 자질을 평가하실 수 있도록 진솔하고 성실하게 임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청문위원 여러분, 최근 제주를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10년 전에 비해 제주 경제의 규모가 2배 이상 성장했습니다. 거주 인구도 66만 명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관광객은 1,500만 명 시대를 넘어 이제는 세계인이 사랑하는 보물섬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저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양적 성장으로 인해 생긴 그늘은 없는지, 도민은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는지, 경제성장의 과실은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끊임없이 질문하고 돌아봐야 합니다. 특히 제2공항, 오라 관광단지, 행복주택 등 갈등 사안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강정민근 복합형 관광미항 역시 도민의 노력으로 구상권 문제 해결이 단초가 마련되고 있지만 갈라진 공동체 회복을 위한 과제는 진행형으로 남아있습니다. 존경하는 청문위원님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정무부지사직의 막중한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면 저는 세 가지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첫째, 소통 제1주의를 실현하겠습니다. 도민 의회와의 소통을 업무의 첫 번째 원칙으로 삼겠습니다. 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의 소통과 협력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제주 현안에 대한 의견을 일상적으로 교환하고 의원님들이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제주 사회와 도민의 행복을 위한 다리가 되겠습니다. 둘째, 1차 산업 혁신이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경험을 살려서 1차 산업이 내일이 제주의 희망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생명산업으로 뿌리를 더욱 튼튼히 내리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습니다. 제주의 대지는 저와 가장 가까운 동료이자 친구입니다. 저는 농부임을 자랑스럽습니다. 경험을 살려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셋째, 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 부지사가 되겠습니다. 언제나 현장에 답이 있다고 했습니다. 제주 사회는 여전히 여러 갈등이 존재합니다. 민선 6기 원희룡 지사께서도 협치를 강조하셨듯이 협치의 근간인 현장과의 소통은 행정의 핵심 운영 원리로 적용돼야 합니다. 갈등이 빚어지는 곳에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정무부지사로서 지사를 보필하는 데 그치지 않고 도민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제대로 전달하겠습니다. 도민과 의회, 사회의 각계각층과 대화하고 해법을 찾아 뛰겠습니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갈등 해소는 집무실에 앉아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를 맞는 한이 있더라도 도민과 현장에 더욱 가까이 다가서는 적극성으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제주 도민과 청문 위원님 여러분, 정무부 지사직을 수행하기에는 저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난 10년간의 의정 활동과 1차 산업 현장의 경험이 더욱 건강한 제주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분명히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주 발전과 도민의 이익을 위해 제 모든 것을 쏟아붓겠습니다. 대독하는 정무부지사는 되지 않겠습니다. 의회와 협력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소통하는 현장 부지사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오늘 청문회를 준비해 주신 자남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그리고 의회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고 정책 방향에 대한 고견을 경청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 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청문회 진행을 위하여 1차 질의 시간은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위원님당 한 분당 15분 이내로 보충 질의는 위원님당 질의와 답변을 포함해서 5분 이내로 해주시기 바라며 배정된 위원님 각각의 질의 시간에 예정자의 답변 시간도 포함됐다는 점을 유의하여 발언 시간을 준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순서는 사전에 간담회에서 협의하신 순서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강연호 위원님께서 첫 번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연호 의원입니다. 우선 그 정무부지사로 내정된 것을 우선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먼저 우리 도민들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강현호 의원님 감사합니다. 앞서 제가 예정자의 인사 말씀에 있듯이 만약에 오늘 청문위원님들이 저에게 정무부사직을 수행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은 저의 임기 내에 우리 도민의 현장의 목소리를 우리 도청 공직자 여러분들과 같이 또 의회 의원님들과 같이 정책 원희룡 지사님이 취임하면서 내세운 게 협치이기 때문에 협치는 정파 간의 협치만 있는 게 아니라 가장 먼저 도민들이 요구하는 정책을 행정에 반영하는 것이 협치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거를 대변하는 우리 의원님들과 정책과 협의하는 게 또 협치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원희룡 지사의 협치의 이 시대 정신을 같이 저도 만약에 정무부사직을 수행하게 되면은 도민의 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행정에 접목시키는 가교 역할을 하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아까 우리 그 예정자께서 협치 관계를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민선 6기 출범 기조가 이제 협치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민선 6기가 들어선 이후에 지금 3년이란 기간이 경과가 됐습니다. 그 출범 기조였던 협치에 대한 평가를 우리 도민의 입장에서 내린다면은 어떤 평가를 내리시겠습니까? 지금의 문재인 새로운 정부도 협치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제는 협치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시대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에 이제 지금의 정당 정파를 떠나서 이런 그 협치가 이제 정치의 가장 제일의 덕목으로 자리에 잡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원희룡 지사님께서 취임하면서 협치를 내세웠지만은 나름대로의 괄목한 협치의 그 성과물도 있었지만은 제가 한 개인적인 도미로 봤을 때 초기의 협치에 대한 그
봤을 때는 특히 의회가 도민의 대표 기관인 의회와의 관계가 상당히 좀 도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상당히 좀 불안하게 보여지는 모습으로 봤을 때는 그 전반기에 원활한 협치를 잘 내서 의회와의 정책 협의를 잘 해서 이걸 갔으면 상당히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지만은 그 후에 점차적으로 의회와의 정책 협의도 이제 원만하게 잘 진행되면서 하고 있고 특히 우리 미래 세대 자라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 지원 부담금을 3.5%에 6%에서 5%로 향상시키면서 연 한 1,500 정도의 교육 특별 해결을 지출해주는 게 가장 협치에 그 도민들 입장에 있을 때 가장 잘한 일이 아닌가 그렇게 네. 개인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제 우리 예정자께서 말씀 주시기로는 민선 6기 출범 초기에는 다소간에 이제 우리 협치와 관련해서 좀 부족한 점이 있었다. 그 이후에 이제 점차 나아지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걸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사실 지난 그 5월 9일 대선 때도 모든 후보자들이 내세웠던 그게 이제 바로 협치입니다. 그리고 우리 그 문재인 정부에서도 어떤 국정의 패러다임으로 우리 협치를 지금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예정자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출범 초기의 협치 그리고 그 이후의 협치하고는 상당히 이제 다른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협치라는 게 결과적으로 도지사 또는 도정이 갖고 있는 권한을 나눠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의회라든가 시민사회단체, 도민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염두에 두면서 이런 노력 협치에 대한 노력들이 더 필요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실 정무부지사란 직위가 우리 그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예정자님. 예, 맞습니다. 맞죠. 예.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에 그 기본적인 역할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정무부지사의 그 기본적인 역할은 일반 행정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이 임명권자의 지명을 받아서 그 활동하면서 이제 뭐 기본적으로는 그 지사의 그 보좌 역할도 하지만은 정무부지사는 단순하게 그 보좌 역할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의회의 현재는 지방자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대의 기관인 의회와의 관계의 이 원활한 그 소통의 역할을 하는 그렇죠. 그거와 또 예. 이제 도민의 현장에 예. 도민의 의견들을 이제 우리가 이제 우리 공무원들이 그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까지 이제 그 현장의 각계각층의 의견들을 이제 들어서 그거를 그렇죠. 과감 없이 행정에 반영시키고 네. 저 잘 그 설득하고 또 이해 갈등이 있는 것을 조정하고 네. 컨트롤해서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정무부사의 네.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 본래 이제 그 정무부지사 역할이 우리 이제 국회라든가 지방의회 등과의 어떤 정책 협의 그리고 이제 별도 어떤 조례상에 이제 주어진 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저께 끝난 이제 제35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때 우리 그 도의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우리 그 정무부지사 사무분장이 농축산식품국 그리고 해양수산국 소관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예정자께서 지금까지 걸어오신 그런 그 과정을 보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는데 우리 그 인사청문 그 자료 요구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제출된 자료를 쭉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좀 크게 아쉬운 점이 좀 있었습니다. 여기에 보게 되면은 1차 산업 분야와 관련된 그런 그 질의가 상당히 자료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답변 내용이 도 본청에서 실무 부서에서 작성한 내용 그대로가 아닌가. 왜 그러냐면은
예정자께서의 어떤 의지가 담겨져 있는 답변이 조금 정도는 있을 줄 알았는데 좀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좀 크다. 아,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의원님이 그 말씀에 뭐 저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의회에서 요청한 그 답변서를 작성하면서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도가 정책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이제 같이 가면서 제가 검토하면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대로 이제 갔고 만약에 실질적으로 제가 이 정식으로 이제 그 정무비서직을 수행하고 그 지금 현재 소관 업무에 대해서 제가 이제 관장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은 저는 지금의 답변서는 지금 행정에서 만든 거지만은 제가 직접 그 업무를 관장할 때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1차 산업의 종사자들 우리 농업이든 과수든 축산이든 수산업이든 어업이든 이분들의 요구하는 것들을 정책의 우선순위로 반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그 답변서는 네. 우리가 도가 하는 정책 중심으로 네. 제가 동의하는 전자에 네. 그 제출을 했습니다. 예, 물론 이제 그 기간이 아주 짧은 기간이었기 때문에 우리 예정자의 어떤 그 의중을 여기다 이제 담아내지 못한 그런 부분은 일정 부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는 그래도 도민 입장에서 또는 농업인 입장에서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낀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정도는 담겨져 있을 게 아니냐 답변 내용에 막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그런 아쉬운 마음을 제가 표현을 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그 1차 산업 비율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제주도가? 지금 제주도가 1차 산업 비율이 약 한 제가 알기로는 11.6%를 차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이 몇 얼마가 전국은 되죠? 전국은 약 한 2.6%가 2%대에 있는 네, 한 5배 정도가 1차 네. 산업의 비중입니다. 자, 2.3% 전국이 1차 산업 비중이 우리 제주도가 이제 11.6% 딱 5배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역으로 말한다면 우리 제주도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육지보다 5배가 높다라고 이렇게 결론적으로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우리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2차 산업 비중이 더 높아집니다. 그렇게 되겠죠?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이제 11.6%인데 도의 평균이 이게 갑절되면 20.9%가 됩니다. 20.9%. 서귀포시인 경우에는 20.9%가 돼서 우리 1차 산업 비중이 특히나 읍면 지역으로 갈수록 1차 산업 비중이 상당히 높다. 예, 예 그렇게 이해하고 계시죠? 예. 그런데 최근 3년간의 우리 1차 산업 분야의 예산을 보게 되면은 도 전체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이 최근 3년간 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7.9%. 그런데 1차 산업 분야의 예산은 4.1% 증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년마다 1차 산업 예산 비중이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예정자께서. 예. 알고 예, 어제 그저께 의결된 제1회 추경 예산 관련만 해서 보더라도 도 전체적으로는 12.12%의 증가율을 보였는데 1차 산업 분야 예산인 경우에는 8.65% 정도의 증가에 그치고 있다. 결과적으로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끼는 점이 1차 산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가장 많은 읍면 지역 농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결론을 한번 내려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내정자 입장으로서 이 분야를 들어왔을 때 아까 의원님이 얘기하듯이 도 예산은 이렇게 7.9%씩 증가되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그만큼은 증액을 시켜주는 게 당연한데 또한 저도 의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는 거는 이 예산을 배정할 때
단순하게 산업별 기능별로 이제 그 숫자로 배정을 해서는 안 되는 거고, 우리가 1차 산업 분야나 사회복지 분야 같은 경우는 그 생산성 이런 거에 관계없이 우리가 1차, 제주도가 1차 산업이 갖고 있는 그 이 연관성까지 다 포함해서 기본 증가율보다는 더 증가율이 높여줘야만이 우리 이 그래도 개방농정 시대에서 우리 농어민들이 거기에서 그 경영비 압박이 상당히 높은데 이런 부분에서 좀 활로도 찾아야 되는데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 배정은 너무 이제 천편일률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런 그 이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은 제가 우리 뒤에 있는 우리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이 대부분이 1차 산업 관련 근무 부서에 있는 이분들하고 제가 예산부서하고 투쟁을 하면서라도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우리 이 도본청 전체 예산의 증가율보다는 최소한은 그 정도 가고 그보다는 높은 증가율로 가서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어민들이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 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려고 제가 좀 나름대로의 그거를 분석하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행정기구 설치 조례 개정된 부분도 우리 그 예정자께서가 아마 요청을 해서 1차 산업 분야를 이제 담당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사실상 우리 제주 농업이 지금 대내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까 예정자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좀 천편일률적인 어떤 그 예산 배분보다는 가급적이면 좀 어려운 우리 농가들을 위한 예산에 예산 확보에 우리 공무원들하고 같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우선 마치겠습니다. 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강희연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그 우리 강익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강익자 의원입니다. 먼저 그 정무부지사로 내정되심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 안동호 예정자님은 민주노동당 간판의 첫 번째 의회에 입성한 진보 정치인이라고 제주 지역에서는 이렇게들 말씀하고 계십니다. 본인도 예. 인정하십니까? 인정합니다. 예. 그리고 그 이혼 시절도 베스트 이혼 이렇게 해서 아주 활발한 의원 활동을 하셨다고 이제 말씀들 하시고 아무튼간 진보 정치인으로서 일로다 이런 말들이 많이 하고 있는데 의원 시절에 그 제주특별법 영리병원 내용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더라고요. 예. 예, 동의하시죠? 예. 지금 원지사는 영리병원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상반된 이 사업들이 있는데 이거에 대한 지금 현재 예정자의 의견은 어떠신지 간단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존경하는 강익자 의원님 질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의정 활동할 때는 그 미료 민영화 영리병원 여기에 좀 반대 입장에 서서 활동을 한 건 사실입니다. 조미 아니더라고요. 예, 제가 소속한 정당도 이제 그 분야에서는 적극적으로 반대 입장이 있고 또 제가 개인적으로 소신도 갖고 의정 활동할 때는 반대를 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1호 영리병원이 이제 보건복지부에 이미 승인이 났지만은 또 이번에 문재인 새로운 대통령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정장학문위원회에서도 의료 영리화를 반대하는 입장을 이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녹지그룹에서 이미 허가 나간 거에 대해서는 중앙 그 앞전 정부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승인해줘서 이미 허가가 나갔지만은 이게 이후에 우리 국가 의료 정책도 영리화는 반대하는 입장으로 이제 그 틀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는 그 허가 나간 곳이 지금 현재 공사 중에 있기 때문에 이후에 이제 병원을 이제 개업하기 전에 다시 한번 그 관계자들과 이렇게 굳이 이 병원이 개설의 목적이 의료 관광 외국의 의료 이 좋은 시설을 의료진을 갖추고 의료 관광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면은 굳이 영리 병원으로 가지 않더라도 비영리로 갈 수 있는지 다시 한번 협의하면서
안 하도록 할 겁니까? 지금 예, 도에서는 이거를 10월 달에 예, 오픈 예정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정책적으로 예, 예정자와 예, 집행부가 이렇게 상반된 정책을 이렇게 하는데 지금 예정자께서는 이거를 또 다시 턴할 수 있다 이 얘기이십니까? 바로 지금 뭐 이미 허가 나간 중앙정부에서 네. 보건복지부에서 이미 이거는 영리병원으로 허가가 승인이 특한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제가 뭐 턴을 다시 그게 비영리로 간다는 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제 또 새로운 이 정부가 들어서면서 아니니까 예정자님께서 의원 시절에는 반대를 했는데 지금 집행 원도정은 이걸 영리병원을 예, 승인을 해줘서 이제 10월 달에 오픈을 할 예정인데 이거에 대한 예정자의 생각이 의원 시절에 반대했고 지금 원도정은 찬성해서 이거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런 갈등을 어떻게 해소하실 건지 답변하시라는 겁니다. 예. 단순 사업으로 놓고 그 지사님과 저의 어떤 이 사업으로 놓고 단순하게 이제 과거에 제가 의정 활동할 때 이제 반대 입장인데 지금의 이 도청이가 승인하기 때문에 이 분야를 이제 극단적으로 놓고 이제 찬반을 놓고만 이제 바라볼 시각이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시대에 맞게 또 이제 또 어차피 우리 지방정부가 하는 일도 국가정책에 맞춰서 또 국가가 정권이 바뀌면 또 새로운 틀에 대한민국을 발전을 위해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제 과거의 정부에 박근혜 정권 정부에서 이거를 영리병원을 인정했지만은 다시 이제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들어서면서는 영리병원은 좀 재고를 해야 되는 입장이기 뭐 때문에 거듭되는 답변 꽃 같은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이런 지금 도민사에서 제일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 안동우 예정자님께서 이런 정책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 원희룡 도정에서는 강행하는 정책들이 이렇게 상반된 정책들이 국제 영리병원만이 아니고 이제 강정 문제 또 난개발 문제 이런 것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했을 때 예정자께서는 어떻게 이거를 순조롭게 할 수 있는 방안들이 뭐냐는 것을 했지 이거 구구절절 하시라는 건 아닙니다. 됐고요. 특히 예정자께서는 3년 전 지방선거에서 원희룡 지사의 도지사 출마에 관련해서 아주 부정적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2014년 3월 20일 새정치민주연합에 입당하면서 입장을 발표했는데 제가 발표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방선거는 풀뿌리 민주주의 꽃인데 최근 제주의 정치 상황은 중앙의 정치 논리에 예속된 것이 아닌가 하는 착각이 들 정도이며 낙하산 인사하듯 차출되는 것이 지방정치라면 과연 제주도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를 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아무런 반성과 사과도 없이 이명박 정부 시설 4.3위원회 폐지 법안에 서명하던 후보가 제주 4.3의 하회와 상생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것이라며 이 당시 원희룡 후보의 지사 출마에 대한 강한 부정의 입장을 밝히셨습니다. 불과 3년 전 하더라도 원지사의 도지사 후보 자체에 대한 문제제기를 강하게 했던 분께서 어떻게 정무지사 예정자로 이 자리에 계신지 아주 의구심이 들고 어떻게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제가 지난 지방선거 하기 전에 신문에 그런 그 기호문을 저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그때 당시에 원희룡 지사께서 이제 제주에 없는 상태에서 중앙에서 정치하면서 왔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시각으로 제가 어떤 입장을 표명했고 지금은 뭐 제가 앞서 모두의 인사 말씀에도 했지만은 협치 차원에서 그 모든 게 그 천편일률적으로 잣대를 대는 게 지금에 와서 제가 바라보는 시각에서는 또 원희룡 지사가 나름대로 제주 도민들을 위해서 협치 정신을 갖고 일을 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정무 부사직을 그 어렵게 결정한 것도 그 이 과거의 정판 우선회를 떠나서 대승적인 차원에서 협치를 통해서 제주도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이면 할 수 있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리고 민주노동당 정체성과 그 당시 새정치민주연합하고는 아주 예,
정체성이 다르잖아요. 근데 왜 그때 입당을 하셨는지 그것도 간단히 말씀해 주시면 그거는 의원님이 더 잘 알... 저거 어떻게... 아니, 민주노동당이 아니고요. 우리 그때 당시에 민주노동당은 이미 해체될 때입니까? 통합진보당이라고 새로운 그 진보정당이 이제 그 몇 개 정당이 합쳐서 예. 통합했는데 국가에서 정당 해산을 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이제 이 그 저 정당이 그 소멸됐기 때문에 또 제가 뭐 새정치민주연합이 과거의 민주당으로 이제 그 당이 만든 게 아니고 다시 새로운 진보 진영과 이렇게 합치면서 정당을 새로운 다시 정당을 건설한다 하기에 제가 그런 취지에 맞게 창당에 발기는 발을 드러났지만은 들어가서 다시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이제 한 1년 정도 활동해서 그 다음은 이제 당적을 정리를 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리고 그 아무튼간 언론에 그 원희룡 지사의 저격수라고 자임을 했다고 이렇게 기사화도 됐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난 혹시 1년 전에 제주시장에도 내정이 됐었습니까? 전혀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한간에는 그 어디 회사에 사회 이사로 이렇게 있다가 퇴임을 하셨죠. 예. 예. 퇴임할 때 그때 예정자께서 이제 제주시장에 이제 내정이 돼가지고 청문회 준비하기 위해서 이게 사임한다는 얘기를 해서 예 사임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그거는 아니 동의하십니까? 의원님, 예. 그게 아니 제가 말이 안 그거는 동의를 안 하고요. 제가 네, 동의 안 제주시장 직위를 그 제안 받은 적은 네. 한 번도 없고요. 없습니까? 또 의원님도 알다시피 원지사님과 저하고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뭐 알다시피 우리 제주 정치사. 네, 좋습니다. 정치사. 예, 예, 좋습니다. 예. 예. 아무튼간 이 정무직 이 수락하는 배경에 대해서 뭐 원지사가 삼고초려했다고 이렇게 해서 수락을 했다고 주변에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도 뭐 동의하시는 겁니까? 동의하시나요? 안 하는 겁니까? 그거를 네. 삼고초려라는 표현은 네. 그거는 좀 이 안 맞는 거고요. 원지사님이 저한테 제안을 했을 때 네. 이러이렇게 해서 제주도 도민을 위해서 제주도 1차 산업을 위해서 같이 한번 네. 손잡고 일을 하자고 제안을 했기에 저 역시 뭐 그런 뭐 삼고초려 아니고 아 우리 제주도 도민들 또 제가 현장에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농업인이기 때문에 농업인의 심정을 조그마하니라도 1차 산업의 이 심정을 가서 조그마하니라도 이제 행정에 접목시키는 네. 뜻으로 그래서 원지사님 제안에 수락을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그 지금 그 원대정리 1차 산업의 그 위기라고 지적을 꾸준히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원도정이 1차 산업을 살리려고 정무지사를 수락했는데 지금 그 우리 제주도의 1차 산업은 점수로 매기면 몇 점 정도 위기지만 몇 점 정도 주면 될까요? 그게 제가 통계학자가 아니고 네. 그게 아니고 어느 정도 수준이 단순하게 점수로 이게 그 평가할 것은 아니고요. 의원님. 네, 어느 정도 그 위기인데 얼마 어느 정도 지금 중상하라도 얘기해 언제나 어느 시기에 어느 도정의 때도 1차 산업은 전부 다 6위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원도정에서만 1차 산업이 6위 아니고 94년도 6월 협상회에서 농산물 시장이 개방하면서 대한민국 농정이 6위라 하고 지방정부는 그때부터 6위라 하면서 앞에 20년간의 지방정치할 때도 제주도의 1차 산업은 전부 6위를 있는 상황에서 예. 1차 산업을 어떻게 유지 발전시킬 예. 거냐가 노력했지 지금 원도정도 그거에는 큰 틀에서 지금 원도정에 들어와서 과거의 1차 산업보다 아주 유축되게 6위라고는 하죠. 그 범위는 거의 비슷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1차 산업이 성장이 더디고 또 어떤 일부 품목들은 FTA를 통해서 그 품목이 이제 폐원되고 하다 보니까 좀 1차 산업이 어렵다는 걸 표현을 6위라는 표현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이걸 단순하게 의원님 질의 그 점수로는 제가 매길 이제 수 없다. 그 예, 좋습니다. 이번 이 정무부지사를 임명을 하면서 도민사회에서 걱정하는 부분들을
저 나름대로 이렇게 봐봤습니다. 보수 도지사와 진보 정부 정무부지사의 정책적 갈등이 염려스럽다. 또 도민 사이의 갈등도 많은데 정치적 성향이 다른 도지사, 정무부지사는 어떻게 손발을 맞출 수 있을까 하는 걱정스러움. 한평생 진보의 길을 걸어오신 예정자께서 정말로 도지사와의 어떻게 이렇게 소신 있게 일을 할 수 있을까? 아까 뭐 그 다 저 예정자가 그 앞으로의 할 일, 정무부지사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이 그 정말 걱정스럽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까? 충분히 그런 우려의 소리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예. 정말 우려스러운 뭐, 부분이고 꼭 갈등의 소지가 너무 의원님, 많을 거다는 생각을 의원님, 합니다. 예. 저는 현재 현실 정치인이 아닙니다. 어느 정당도 갖고 있지 않고 현재는 제가 지역에서 도의원직을 그만두고는 평범하게 농민으로 농사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에 와서 제가 지금 어느 진보 정당의 당원이라고 활동하고 있으면은 보수와 진보의 정책적인 갈등에서 이거를 이제 제가 이제 그 의원님 지적에 동의도 할 수 있지만 과거에는 제가 이제 의정할 때는 진보 정당으로 활동하면서 그러면 제가 만약에 진보 정당의 당원이었으면은 최소한의 당의 관계자들과 의논을 해서 이직을 수락을 하든지 하면 그게 답변이 되고요. 그다음 도민 갈등을 진보적인 지사와 성향과 저의 뭐 보수적인 지사님과 진보적인 제가 했을 때 이견이 달라서 이게 갈등 조정 능력이 저 할 수가 있겠냐. 우리가 도민의 갈등이 정치적인 진보 보수로 갈등이 가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개발의 문제, 예. 뭐 저 제2공항 문제, 예. 이제 국가 정책의 문제, 이것 때문에 갈등이지 우리가 정치적으로 보역으로 나눠서 갈등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걱정을 안 해도 안 하셔도 되겠다. 예. 예. 아무튼간 예. 그 1년 동안 짧은 기간에 제주의 발전에 그 앞으로의 그 각오라든가 그 역할 그 지금 더 걱정하는 게 뭐냐면 예정자가 1차 산업 부분에 대한 정무부지사이기 때문에 다른 부서의 갈등 문제를 과연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그 문제도 지금 많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직 개편에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예정자께서 나는 예, 1차 산업 뭐 농수산 자, 강기자 의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예, 그런 해양 쪽 이런 것만 하실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무튼 이런 부분들도 잘 다른 쪽 정말 복지라든가 이런 것도 잘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무부지사의 소관 업무는 일반 소관 업무는 1차 산업과 공보실로 분장이 됐지만은 정무부지사라는 것은 전체적인 제도의 정책의 전반전에 걸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제가 1차 산업 분야에만 치우치지 않고 본인 전체가 바라보는 시각에서 만약에 임명을 받게 되면 그 역할을 예. 충실히 수행을 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강기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그 김동욱 의원님 실례해 주십시오. 예, 김동욱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아, 우선 그 정무지사로 예정된 데 대해서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지금 중앙에서 장관 후보자를 비롯한 청문회 과정을 보면 개인 비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모두 다 있어요. 그런데 지금 후보자 내용을 보면 그런 부분이 거의 없어요. 굉장히 삶을 굉장히 잘 살아오셨다는 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차별화된다는 점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저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간에 강익자 의원님 그 질의 답변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당이 문제가 아니라 어쨌든 사고는 진보적이신 건 맞잖아요. 예, 그렇죠? 맞습니다. 예. 그런 진보적인 사고를 갖고 계신 후보자님께서 지금 현 도정에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모든 게 공과 관은 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공과 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어떤 게 공이고 어떤 게 실인지 한번 말씀 좀 해주시죠. 예. 그 집회상으로 보면은 네. 예, 우리가 다양한 뭐 경제 성장률이 상당히 이제 대한민국이 이제 저성장 시대로 들어갔는데
제주도는 상당히 지금 집회 상황으로 고성 경제 성장률이 지금 1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지금 청년 실업이 문제가 돼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취임하자 말자 추경의 일자리 창출을부터 하면서 이제 하는데 우리 집회 상황으로는 제주도도 이제 취업률이 청년 취업률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또 원희룡 지사의 이제 공약 사항들이 이제 한국 매니페스 운동 본부에서 봤을 때는 지금 3년까지의 그 공약 사항은 상당히 성실히 잘 평가했다는 이렇게 좀 이 지표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예, 의원님들이 얼마 전에 추경 예산도 이제 처리했지만은 예, 예산이 벌써 5조 원 시대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그 이 세원 개발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만큼 이런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제주도가 상당히 성장을 했다. 그리고 원희룡 지사가 들어와서 3년 동안에 나름의 성적표라고 합니다. 저도 그거는 인정을 하고 또 앞서 저도 얘기했지만은 미래 세대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 전출금을 또 1.4%를 증가시켜주는 게 대표적인 그 협치의 모델로 성공했죠. 그러나 나름대로의 어떤 지금 큰 틀에서 중앙정부와 같이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지만은 강정의 문제가 이게 그 10년 이상 계속 오면서 아직까지도 이제 해결이 찾지 못한 점, 뭐 나름대로 이제 노력은 했지만은 그게 성과물로 나타나지 못하는 점들, 또한 이제 제2공항을 추진하면서도 지금 지역 주민들이 우리 도정이 발표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인정을 안 하는 부분들, 또 이제 그 난개발을 방지한다면서 나름 이 중산간 이 환경보전 정책의 가드라인을 설치는 했지만은 갑자기 우리가 생각 외로 이제 주택 경기가 활성화하면서 그 이면에는 다시 소규모 주택이 중산간 지역이 좀 난개발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앞부분은 상당히 성과적으로 잘한 공예 부분 제가 나중에 얘기한 거는 조금 도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 부분에는 아직까지도 좀 미흡한 점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그 성장 문제는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게 부메랑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몇 년간 급성장을 하다 보니까 세수도 많이 들어왔고 근데 이게 지속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지금 하향세를 가고 있어요. 지금 요 시기에 요런 우리 경제 성장하고 있다는 생각만 갖고 있다면 오히려 제주도가 몇 년 후에는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어요. 지금도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성장이 더딜 수밖에 없고 원상 복귀할 수도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준비를 잘 하시길 바라고 예. 그러니까 일자리 문제도 그렇습니다. 일자리 문제도 뭐 진보적인 게 더 잘 아시겠지만 일자리가 지금 정규직이라든지 안정적인 일자리들이 문제예요. 취업률이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많이 고려를 해 주시길 바라고 그 개발하고 지금 성장이나 성장하고 일자리 문제하고 이게 연관이 안 지을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개발 문제가 지금 어쨌든 제주도 사회 논란이 많이 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뭐 대규모 개발 문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이미 이게 지금의 시점에 와서 우리가 이 개발 문제를 이제 좀 뭐 언제간 논의는 하지만은 그 전에 그 잠깐 이게 어쨌든 개발이 전 도정에서 다 결정된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예. 그럼 나름대로 그렇게 뭐 이게 이 대규모 사업장 개발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도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걱정하고 특히 고자왈 지대나 중산간 지대의 한라산 허리 부분이 상당히 휑하게 하는 부분들이 이 부분들이 많이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희룡 지사님께서도 이제 그 환경 보존 정책에 상당히 이제 그 초안을 잡고 있는 거로 저도 이제 밖에 있을 때 봤기 때문에 이미 허가 이미 지구 지정이 된 지역들이라도 그 이 제대로 안 하는 관리 안 하고 하는 지역들은 보니까 지금 책에 들어 보면은 이제 투자 진흥 지구로 지정된 지역들도 사업 의지가 없는 지역들은 이제 해제하고 이제 과감한 그런 조치를 하기 때문에 좀 그런 사업장들은 다시 이제 그 저 제재를 하면서 다시 뭐 저 환수를 하는 경우는 환수하면서 이제 복원도 하고 또 일정 부분 또 무조건
개발을 반대만은 할 수는 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최소한의 환경 분야나 기후 변화에 이거를 이제 그러면 단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개발 문제가 아까 말씀 성장 문제 일자리 문제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러면 단적으로 개발을 우선해야 되는지 제주도의 진짜 최고의 가치인 환경 지키기 위한 보전을 우선해야 되는지 어느 쪽이십니까? 그거는 제주도를 그 전체를 놓고 이 구분을 해서 이 어느 이제 보전 지역은 보전 지역으로 설정하고 또 이제 우리가 환경의 보전에 크게 지장이 없는 지역은 개발 지역으로 성장하면은 네. 개발 지역으로 설정해서 가게 되면은 그게 예. 큰 마찰은 줄일 수 있다고 네. 봅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제주도 장기적으로 미래를 봤을 때 보전이 우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 시점이 아니라 장기 미래를 봤을 때는 보존해야 됩니다. 특히 제주도 전통적인 모습들은 반드시 보존해야 제주도의 가치가 미래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셨으면 하고요. 아 그리고 혹시 카지노 좀 아십니까? 지금 카지노 현 상황 혹시 아십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제주도 한 8군데가 카지노가 네. 운영하고 있는데 6군데는 외국 자본에 다 자본을 갖고 2군데는 국내 자본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제가 좀 알고 있습니다. 공부하셨죠? 그러면 이 카지노에 대한 카지노 산업이 제주도에서 필요한지 이런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카지노 사업이 지금 우리가 지금 8군데도 이제 오픈 카지노가 아니기 때문에 네. 외국인 관광객을 상대로 하면서 나름대로의 제주도의 이제 관광산업 발전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그 뭐 반대할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 전에 소규모 카지노 8개 했을 때 문제고 네. 다시 질의드릴게요. 지금 도정에서도 그 카지노를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 세수 확대, 관광객 증대를 위해서 확대한다고 대형화하고 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자료를 검토해 보면 관광객 증가하고 지금 카지노 산업하고 별 관계가 없어요. 자료를 분석해 보면 나옵니다. 그리고 세수 확대 부분도 지금 그 6단계 제도 개선에 들어가 있지만 이게 불순용됐죠. 예. 카지노 관련돼서 6단계 제도 개선에 들어가 있던 것들 중에 한 10가지가 들어가 있는데 4가지가 불수용됐어요. 중요한 거 4가지가. 카지노 산업 지도감독에 관한 특례, 즉 감독위원회 법제화하는 거죠. 그 다음에 카지노 종사관 전문무집인 등록제 도입, 카지노업이 국제환거래법에 관한 특례, 마지막으로 카지노 매출이익이 지역사회 환원 근거 마련, 이게 다 불수용이 됐어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대형 카지노로 지금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생각 어떠십니까? 예, 제가 이 분야에는 전문성은 없지만 그냥 예,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각으로 예, 그러니까 예정자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면 되세요. 예, 예. 부서의 생각이 아니라 예정자님 예, 예. 생각. 그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기존의 8개 사업장을 이제 장소를 이제 이전하더라도 지금 허가 나간 범위 내에서 이제 그 매장 면적도 그 규모 내에서만 하는 게 그 이제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상황에서. 지금 그 6단계 제도 개선에서 지역 카지노 산업이 지역 환원 관련돼서 관광진흥기금을 10% 20% 올리는 안이 있어요.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불수용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정장님 생각과는 다르게 대형화로 좀 지금 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간다고 보는데 잠깐만요. 그렇게 갈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렇게 가기 위해서 세수 확대 부분 뭐 관광객 중에 빼더라도 세수 확대를 위해서 간다고 하는데 이제 세수 확대가 이게 지금 상황에서 물건을 갔단 말이에요. 불수용 확대를 위해서. 이게 그 부서에서는 카지노 사업자들에게 과중한 부담을 준다고 해서 이걸 불수용한 걸 알아요.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게 대형화로 추진이 된다면 도에서 추진이 된다면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세수 확대를 위한 다른 대책이 있겠습니까?
세수 확대요? 예. 아니, 그러니까 대형화를 가기 위한 가려는 목적이 세수 확대거든요. 도에서는. 근데 지금 세수 확대 부분이 관광진행 금 20%에서 20% 가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관계부처 협의에서 불수용이 됐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만약 대형 카지노로 간다면 다른 대책이 있을까요? 세수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그 6단계 제도 개선 과정에 그 제출을 했는데 중앙정부에서 이제 불수용했기 네. 때문에 또 이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대형화로 갈 수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저 예를 들어서 그 우리가 그 네, 예정적인 생각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올 하반기쯤에 네. 신앙서공원에 내에 란딩 카지노가 네. 들어갈 예정이에요. 예. 그러면 이 부분 어떻게 해야 되죠? 보류해야 됩니까? 아니면 이게 세수 확대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보류를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이제 그 이전을 하는 규모가 예. 지금 뭐 의원님 질문은 이게 대형화로 가는 매장이 이제 될 것이 아니 될 것이다 이런 전제에 나한테 네, 질문을 한 걸 보고요. 예. 근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의 어떤 우리가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뭐 이전을 하더라도 예, 지금의 매장의 면적 그 내용을 벗어나는 거는 신규 허가에 준하는 수준으로 인허가 절차를 밟는 게 당연하다고 봅니다. 네, 이제 생각 충분히 알겠습니다. 또 하나 문제가 있어요, 카지노 문제. 지금 그 카지노가 러시아, 일본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고, 러시아는 굉장히 확대되고 있어요. 아시아 전체적으로 열풍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은 지금 굉장히 초과된단 말이에요, 공급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지금 카지노업이 수익에 문제가 생기겠죠? 예.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다 외국 자본 6개가 넘어가 있는데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오픈 카지노 요구합니다. 제가 판단할 때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문제는 카지노의 문제는 제가 볼 때는 오픈 카지노 문제예요. 가장 염려가 되는 게.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츰차츰 미리 준비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예, 제가 만약에 정무부사의 역할을 하게 되면 이 분야에 대해서 좀 의원님이 우려하는 말씀 충분히 그 동의하면서요. 최대한 이제 그 오픈 카지노가 되면서 제주도 사회 전체의 어떤 이 정체성이 붕괴되는 거는 저도 의원님하고 그 의견은 100% 동의합니다. 예정자님하고 저는 이렇게 이 부분에서 생각이 비슷한 것 같아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예, 현동기 의원님 좀 정리해 주십시오. 수고하셨고요. 그 처음에 인사 말씀 잘 들었는데 그렇게만 하시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아요. 다음에 도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열심히 수고하셨습니다. 김동욱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박기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박기현 의원입니다. 우리 정무부지사 예정자님 정말 축하합니다. 오늘 그 여러 우리 의원님들이 그 송곳 같은 그런 인사청문 질문 답변을 무사히 통과하고 민선 6기 도정이 성공될 수 있도록 뒷받침이 됐으면 하는 그런 본 의원이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그 여기 우리 답변 자료에 그 듣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정무 부지사 자리가 상당히 어려운 자리인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 선택받기까지는 여러 가지 면에서 인정을 받아서 내정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다. 그래서 여러 가지 그 이 제주도민이 상식선에서 여러 가지 생각하는 그런 사항들을 정무부지사님께 예정자로서의 그 직무 능력
자질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검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여기 그 이 민선 3선의 이제 도의원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이 사항들이 이 걸어온 과정들이 명쾌하게 이렇게 드러나 있어서 뭐 특별하게 이제 질문 드릴 그런 사항은 없는데 사실 아까 앞서 이제 동료 의원님들도 말씀 계셨지만은 동아대학교 졸업 교사 생활 NGO 활동 도연 3선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이제 농사를 짓고 있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농사는 어느 정도 짓고 있습니까? 하우스 농사 한 1,000평을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평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 자료에 보면은 본인 소유 농지는 한 400여 평밖에 없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임차를 해서 농지를 임차해서 이 농사를 영위하고 있는 것인지 이에 예. 대해서는 좀 예. 설명 좀 해 주시죠. 예, 그 의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지금 한 시설 채소 농사를 임차해서 지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농지법상 96년도 이후에 그 토지 거래한 거는 그 임대차 계약을 잘 작성할 수가 없고 또 제가 짓고 있는 농지는 뭐 토지지는 저희 개인의 친척분인데 일본에 이제 거주하는 분의 저희 6천 형님의 땅을 저희 부모님 때부터 그 토지를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어오는 땅에 그 부지에 제가 그 하우스 시설을 해갖고 농사를 짓기 때문에 지금 법상으로 제도상으로는 그 임대차 계약을 할 수 없어서 그냥 사실적으로만 그 이 임차해서 이제 농사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그러면은 그런 법적인 그런 제도적인 문제 때문에 네. 여기에 나타나지는 않았다 네. 이렇게 네. 이해를 하시면 됩니까? 예. 네. 네. 사실 20여 년간 이렇게 그 이 사회 활동을 통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농업인 단체 NGO 활동을 통해서 또 아니면은 도의원을 통해서 이 농업 전문가로서의 그 역할들을 많이 해온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후보자께서는 집행부에게 이제 그 도민이 뜻이라든지 이런 그 이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집행부에 전달하는 대변자의 역할을 해왔는데 그 입장에서 이제는 거꾸로 이제 예정자가 집행부 입장에서 그 도민이라든지 이 농업인 단체 뭐 여러 가지 의회에서 주문하는 사항들을 받아서 집행하는 그런 입장이 됐군요. 물론 뭐 여러 가지 정황에서 잘 하리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집니다만은 뭐 현장에서 이제 그 직접 이제 농사를 짓고 있고 이런 부분이 하지만은 이론과 현실이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 부분이 있을 걸로 저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그 이 의구심도 있고 우리 이 예정자한테 정말 하나하나 조심조심 다가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농업 전문가로서 이제 그 지금까지 그 정무부지사의 그 연을 보면은 이 농업 부문에 조금 그 이 물론 잘해왔겠지만 적극적으로 이제 행정을 집행해왔지만은 제가 볼 때는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 예정자께서는 이제 그 민선 뭐 5기나 4기 이때부터 이제 그 활동을 해온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장단점을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농업의 문제점이라든지 앞으로 개선 방향 이런 등등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좀 우리 예정자께서 우리 제주 농업의 문제점은 무엇이고 앞으로 나갈 방향은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흥거에 대해서 좀 답변을 좀 주시거나. 예, 우리 박규현 의원님께서는 공직에 있었기 때문에 뭐 너무나 잘 아는 분야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어떻게 답변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그 농업만 아니고 1차 산업의 문제를 바라봤을 때 제가 이 정무부지사직을 이제 내정돼서 이제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좀 저도 의정 활동을 해놨기 때문에 과거에 민선 4기 5기의 어떤 우리 1차 산업 정책들이 어떻게 왔었냐, 제가 이게 한번 이 시점에서는 과거에 우리 10년간 20년간 지방자치면서 저희도의 1차 산업 정책들을 한번 추진했던 것들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단적인 예로 제가 준비하면서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감귤 산업을 육성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구조조정하면서 왔는데, 그 어간에 우리가 부적지 과언을 표현하면서 국내 시장 물량을 조절하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노력을 해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그동안에 수출 정책을 하면서 감귤번에 상당히 실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생산량을 감축하는데 우리는 이제 또 해외로 나가서 수출한다는 게 이게 이 엇박자 같은 정책을 하면서 그동안에 이 감귤 산업 분야의 생산 분야에 집중을 투자해갖고 지금 시점에서는 고품질을 생산을 해갖고 국내에 다른 여타 이 경합하는 과일을 우리가 좀 이겨내서 국내 시장을 장악하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었는데, 이런 그 과거에 좀 짧은 기간에 도정에 주어진 한 4년 기간에 그 도지사님들의 업무를 추진하다 보니까 단기성 그 효과를 높이는데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가 장기적으로 가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이 시점에서는 1차 산업의 전체를 놓고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후에 이 산업이 경쟁력이 있고 충분히 이제 그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정책의 틀을 좀 만드는 시점이라고 저는 이번에 그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나름대로 그렇게 좀 생각을 했습니다. 예, 종합적으로 그 의정 생활들 통하고 또 NGO 활동을 통해서 이제 느낀 점하고 같이 이 연결을 시키면서 만약 이번 정무부지사로 발탁이 된다고 하면은 그런 아까 공감합니다. 우리 그 내정자의 얘기를 들으면서 공감하는 바가 있는데, 그렇게 장단기적으로 정책을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은 또 고양시켜서 이제 제주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철학과 소신을 들었다는 말씀드립니다. 이 그 소신은 여러 도민 내지는 농업인들이 다 듣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1차 산업 뭐 동료 의원님들도 이제 말씀이 계셨지만은 저는 그 1차 산업이 그 예산상으로 상당히 그 다른 분야는 증가 측면인데, 우리 1차 산업 뭐 농수축 전반적으로 보면은 예산이 줄고 있어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그 우리 산업 구조상으로는 전국에 비해서 상당한 부분 1차 산업의 비중이 큰데 불구하고 이런 것이 적어서 그 안동우 우리 그 이 애정자에게 이제 바라는 그런 기대는 상당히 크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어지면서, 우리 1차 산업 비중이 큰 이 부분을 갖다가 저 산업 구조를 좀 변경시킬 그런 소신은 없는지, 다른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6차 산업으로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소신은 없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1차 산업이 갖고 있는 그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예, 단순 생산을 위해서 농가 소득을 그 증대시키는 데는 이제는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인정을 하면서 그러면은 이런 좀 분야를 갖고 어떻게 이게 더 고차원적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갈 거냐 하는 저도 생각하면서 나름대로도 우리가 1차 산업을 이용한 이제 예, 가공 산업도 이제 나름대로 육성도 하고 있지만은 예. 이게 현실적으로 이제 좀 우리가 농민들 입장에 있을 때는 크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게 사실인데 좀 이런 뭐 앞으로는 이제 고차원적인 그 농업의 형태들 이제 우리가 지금 제주도도 4차 산업을 육성하겠다고 이제 그 발표도 했기 때문에 이런 농업 현장에 우리가 이제 고령화되는 농업인들이 어떤 것도 있기 때문에 ICT 같은 거를 이용해 갖고 첨단 농업도 제주 지역에 우리가 왜냐하면 좀 농지가 영세하기 때문에 지금 이 규모의 이 농사를 갖고는 농가 소득으로는 그 농가 경제력을 지탱하기가 좀 어려운 실정이기 때문에 좀 에 첨단 농업을 우리가 미래 지향적인 그런 농업을 해서 좀 자금 면적에서도 좀 에 남들이 하지 않은 그거를 해갖고 이제 좀 앞서가는 이제 그 6차형 농업으로 가는 것도 지금 당장 못해더라도 이게 좀 한번 미래 설계서는 지금 시점에서는 좀 논의를 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이런 부분도 이제 생각하면서 이제 지적을 드리고 싶은 건데 1차 산업 이제 그 이 행정시 제주시나 서귀포시 지금 이제 제주도 이 농업직 공무원이 이제 그 이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하다. 1차 산업 비중이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제주시나 서귀포시나 이 그 이 농업 컨트롤 타워의 역할 국장 이 인사를 하는 거 보면은 다 행정직으로 보호해 있어요. 이거는 이 농업 공무원의 어떤 그 사기를 저하시키고 농업인 단체 이 사기도 떨어뜨리는 그런 결론을 맺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사회활동, 농업인 단체 활동을 통해서 많이 느낌을 받아왔을 걸로 생각이 들어지는데 우리 내장자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 의원님 질문에 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공무원들을 선발할 때 한 다양한 직군으로 이제 선발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런 거는 이해를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전문 분야에는 기술 직렬을 놓고 우리가 농업이든 축산이든 수이든 수산이든 뭐 지도직이든 연구직으로 하면서 전문성을 갖는 이제 그 그렇죠. 그 선발을 하기 때문에 예. 예. 일단은 그 분야의 그 이 인력 배치는 전문직이 없을 때 부족했을 때는 그 행정직으로도 가는 게 바람직하지만은 가능하면은 직렬별로 그 기술 직렬은 직렬에 맞게 그 인력 배치는 이제 기본적으로 하는데 뭐 저희도 전체 공무원을 놓고 봤을 때 하다 보니까 일부 행정 직렬들이 복수직으로 해서 이제 기술 분야에 국장이나 과장을 하는 경우가 좀 지금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그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술 직렬들이 그 분야에 가서 업무를 관장을 해야만이 현장과의 접목도 빠르게 접촉이 되기 때문에 제가 만약에 그 이 정무부사직을 수행하게 되면은 그 인사 관련해서도 가능하면 우리 기술직에 있는 그 공직자 여러분들이 좀 현장에서 고생하는 만큼 그 업무를 관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박기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봉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상봉 의원입니다. 먼저 정무부지사로 애정자로 되신 것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인사청문회를 통해 고위 공직자 후보자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는 대표적인 자질이 이 도덕성과 전문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우리 예정자께서는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합니다. 예, 먼저 이 도덕성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위공직자의 요구되는 이제 도덕성은 예, 스스로 모범이 됨으로써 부하 직원들을 즉 조직 구성원의 존경을 유도하고 정무부지사가 하고자 하는 일에 자발적으로 따르도록 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정자께서 정무부지사로 지명될 때 음주운전과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 범죄 경위를 밝혔고 모두 발언에서도 도민사회에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말씀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아주 이제 높이 평가하고요. 또 이 본 의원이 관련 사건 경위에 대한 소명을 서면 질문하였는데 그 음주운전 사실에 대해서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그 음주운전 사실들이 어떠한 내용들입니까? 98년도에 있었던 일들이. 제가 그때 그 농사를 지을 때입니다. 그래서 그 시기가 그 봤을 때 제가 좀 가뭄이 있는 그 있어갖고 제가 인근 지역에 있는 우리 그 저 농업인한테 농사용 차량을 조금 좀 빌어와서 좀 이제 그 관수를 하려고 그 하다가 이제 저녁 때 이제 그 차량을 이제 그분에게 돌려주면서 짧은 시간에 이제 오는데 그 집에서 이제 저녁 시간 되니까 간단하게 이제 그 소주 한 잔해서 이제 바로 집에 오는데 거기에서 이제 그 음주 단속하는데 측정해서 이제 면허 정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 저는 이 예정자께서 그 음주를 발표를 했을 때 보통 이제 도민사회에서라든가 이런 이 신문이라는 거 봤을 때 보통 취소로 알거든요. 예. 그러지 않고 예. 이제 면허 정지를 맞았다는 예. 거 아닙니까? 그런 예. 부분들도 좀 혹시 다른 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거에 대한 경중을 따진다 하면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정확히 설명할 수 있는 시간에 설명해가지고 알아놔두는 것이 좋다는 차원에서 그에 대해 질문들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도로교통법 특정가중 특가법 이 도주차량 그 서면 답변서에 보면 합의들을 하려고 노력했었는데 그거에 대한 합의들이 불발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설명하실 말씀이 있으면 뭐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제가 그 서면 자료에 그 판결문 요지도 이제 제출했기 때문에 이미 그 제가 이 자리에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그 상세하게 그 소명하는 거는 좀 구차한 변명이기 때문에 저는 이미 그 의원님들에게 배포해드린 그 자료로 하는 게 뭐 이미 17년 전에 일어난 그 교통사고에 대해서 다시 이제 뭐 저 나름대로는 좀 억울한 부분도 있고 해명도 하고 싶지만은 굳이 저는 그 의원님들한테 제출한 판결문 요지와 저의 그 소견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제가 왜 소명 기회를 드리려고 했냐면 이 내용에 비해 가지고 형이 너무 셉니다.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특가법 도주차량 이게 보통 사람들이 다 걸릴 수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저 또한 사고 나면은 우리가 보통 명함이라든가 신분을 밝혀가지고 뭔 일 있으면 연락 주십시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마무리가 되거든요. 뭐 법을 잘 아는 사람들은 뭐한데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게 뭐 경찰이라든가 신고를 하게 되면 그게 뺑소니더라고요. 예예. 그런데 그 당시에 합의를 하려고 신분을 밝히고 그렇게 했는데 이 정도 형이 나왔는데 항소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하는 겁니까? 그 저는 그때 그냥 그 농사를 짓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저 변호사를 선임하면서 뭐 제가 나중에 이런 어떤 그 이 공직에 이런 일을 할 줄은 몰랐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굳이 뭐
자연으로 평범하게 농사지으면서 사는데 이게 변호사 선임하면서 이거를 뭐 항소하면서까지 할 필요는 있겠냐 하면서 그때는 단순한 생각으로 그냥 그 저 1심 판결을 받고 했는데 지금에 와서 생각했을 때는 그때 제가 제대로 대응했으면은 이런 거 좀 그거는 좀 없었을 건데 또 한 가지 뭐 굳이 뭐 의원님께서 그 발언 기회를 주신다면은 이게 앞서 하지만은 대법원 판례도 단순한 그 차량 인사사고가 아닌 거는 특가법이 적용이 잘못됐다는 그 대법원 판결 판례도 있지만은 저는 뭐 그 이미 뭐 그때 당시에 제가 항소를 안 했기 때문에 좀 이 자리에서 그 우리 의원님이 저의 그 과거에 대해서 좀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판결문을 보면 이 판사님이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 범죄 사실 쓴 게 제대로 판결문을 썼는지 의문날 정도로 되게 그렇습니다. 한 줄만 읽어볼게요. 피고인은 제주 오공나 2072 베르나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베르나 승용차가 자가용 아닙니까? 승용차. 예.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인 바. 이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볼 때는 뭐 특별히 뭐 이 지금 예정자를 변호해 주기 위함이 아니라 사건에 비해 가지고 형이 너무 세다. 벌금도 아니고 그리고 어디 뭐 도주한 것들도 아니고 다 지역에 있는 거고 신고를 했기 때문에 뺑소니로 도주를 한 걸로 판결하는데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이게 잘못 알려지면 지금과 같이 앞으로 이런 이 공직사회라든가 했을 때는 상당히 이게 죄질이 나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왜 그 당시에 이런 부분에서 항소를 안 했는지 항소를 한다면 그거에 대한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충분한 소명을 받고 그거에 대해서 법을 몰랐던 사실들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만 좀 형이 너무 과하다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전문성에 대해서 좀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동 예정자의 전문성에 대한 크게 두 가지 평가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첫 번째로는 삼성 도의원으로서 의회라든가 국회 그리고 도민과의 원활한 소통창구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농민운동가 출신으로 제주의 기간산업인 1차 산업 활성화를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통과 관련된 이 질의들을 해보겠습니다. 우선 강정 해군기지 갈등 해소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혹시 2017년 7월 한겨레 20일에서 강정 주민 10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그 결과를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네, 그 조사 결과를 보면 최근의 일입니다. 예. 결과를 보면 응답자 53%가 해군기지 건설 이후 삶의 질이 낮아졌다고 응답했고 101명 중 25명 24.7%가 농지 수용, 바다 매립 등으로 직업을 잃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민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국가의 사과와 주민의 명예 회복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의 강정 해군기지 갈등 해소에 많은 시사점을 준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국가가 어떤 부분에 사과하고 주민의 명예가 어떻게 실추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재 강정마을 주민들이 주장하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 도가 청와대에 전달한 건의문에는 이 진상조사가 이게 누락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예정자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리 지금도 그 고통을 낳고 살아가 있는 우리 강정 지역 주민들에게는 그 심심한 그 유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제가 봤을 때는 이 강정 지역 주민들이 그 이 아직까지도 이제 해군 군사기지가 거의 뭐 완공된 상태에서 이제 저 이용하고 있는 상태에서도 이런 그 과거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것들이 이유가 뭐냐가 제가 저 한번 과감히 저 나름대로 생각했더니 이
지역을 설정할 때 그때 당시에 당초에는 안덕 화순으로 어떤 이런 입장이 있다가 다시 남원 유미로 이런 가는 것이 있다가 또 이제 강정으로 가기 때문에 당시에 이거 그 지역을 설정할 때 충분하게 그 지역 주민들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어떤 그 여론의 압박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몇 번의 그 장소가 변경됨으로써 지금 강정 지역 주민들은 그에 대한 상당히 이제 그 하고 저 좀 상당히 이제 그런 억울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이제 국가로 상대해서 이제 진상 규명을 요구하고 있고 많은 지역 주민들이 이제 고통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님이 그 당선되면서 강정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지대한 구상권 철회를 비롯한 지대한 관심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이번에 진상 규명 부분에 대해서 이제 건의문에 빠졌지만은 이게 다시 한번 검토해 갖고 우리 지역 출신 국회의원님들이나 또 중앙정부에 이런 강정 지역 주민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데 적극적으로 이제 도행정이 저 펼쳐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새 정부 출범 초기에 국민적 지지도가 높을 때 국가 정책 사업으로 했던 그러한 강정 문제들을 진상 조정까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도에서는 입장 정의가 돼야 되겠다. 의원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이 구상금 철회 한정한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공약 사항이에요. 문재인 정부 대통령 되기 전에 그리고 도민 사회에 여야 가릴 것 없이 도민 갈등 해소할 수 있는 첫 번째는 구상금 철회다. 이거를 새로운 정부에서 건의한다. 그 속에도 핵심 내용 또 지사께서 약속해선 진상조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야만 이게 앞으로의 갈등들이 해소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2017년 7월 한겨레 22일 직접 찾아다니면서 다 강정 주민들을 만나면 되겠다는 그 설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본다면 시사한 바가 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무부처에 취임하시면 이런 진상조사에 대한 그런 것에 더욱 더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이 강정 주민들이 명예회복이 될 수 있도록 갈등 해소에 더욱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정무부처 취임 후에 무엇을 가장 먼저 이 소통 창구로서 할 계획인지 혹시 강정 문제든 성산 공항 문제든 그런 게 혹시 계획했던 부분들이 있습니까? 예, 뭐 지금 지역 현안 갈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우리 지사님도 지역 주민들과 만나면서 이제 그 의견을 많이 수렴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제가 그 정무부지사로 이제 임명을 받게 되면은 이런 갈등의 현장에 가서 다시 한번 그 진솔하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또한 그분들이 이제 하고 이제 행정에 불신에 있는 부분들을 지금 도정이 하고 있는 데에서 상당히 좀 우려하는 부분들을 어떤 좀 그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좀 그런 부분에 좀 가능하면은 현장으로 가서 그 갈등 현장에 있는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면서 때로는 이제 100%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좀 정서적으로는 좀 많이 이제 그 가까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 예정자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원희룡 지사의 행보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정자께서 6월 16일 날 이런 언론을 통해 가지고 지명되었다는 사실을 도민사회 알게 되었고 그리고 6월 28일 날 1박 2일 주민과의 간담회를 구좌에서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최근에 구좌에서 지역 갈등 상황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구좌에는 네, 제가 볼 때는 시간 관계상 제가 볼 때는 그보다 심한 곳이 많다. 성산, 강정 여러 가지 지역민들이 갈등들이 발생했는데 저는 지사의 행보들이 그런 행보들이 안동호 의원 예정자가 이 지명이 됐고 그 속에서 너무 정치적인 행보들을 많이 한 것이다. 그런 속에서 그러한 언론들의 내용들을 봤을 때 성산 갈등을 느끼는 주민들이라든가 그리고 계속 이어지고 있는 이 강정 주민들이라든가 그런 속에서 느끼는
감정들은 천차만별일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사의 진정성이 행보에 도민을 바라는 마음이 녹아들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진정성이 해야 될 것이고, 애정자께서는 1년이란 남짓 그 시간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1차 산업을 위해서 도민사회 현안들을 같이 풀어나가게 해서 협치 모델로서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바라볼 때는 지사의 입장은 협치는 물러나가지 오래되었다. 지금이 남은 1년 동안에 협치할 수 있는 시간적인 물리적인 너무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자가 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시간은 짧지만 일단 그거에 대한 1차 산업 속에서 그동안 노하우들을 닦은 그런 경험들과 그리고 공직자들과 합심해 나가가지고 1차 산업의 새로운 모습들을 좀 더 비전 있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었으면 충분히 바라겠고, 또 안에서도 나름대로 올바른 목소리들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예정자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들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의원님 여기에 충분히 공감하면서 우리가 좀 오해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그 지사님이 제가 그 지명자로 이제 발표한 후에 구좌에 민생 투어를 했기 때문에 하필이면 그 저 시기가 예. 오해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이 이제 연중 계획으로 이제 구좌가 처음이 아니고 성산으로 시작해서 그 민생 투어를 이제 1박 2일 현장에 가서 그 지역 주민들과의 이제 그 하는 거를 일정을 잡았는데 그 시기에 구좌라는 지역이 갔기 때문에 충분히 그거는 뭐 저와 관계없이라도 갈 수가 있는데, 그런 시기에 그런 지역에 민생 투어한 거에서는 충분히 뜻이 다르더라도 그런 의원님이 우리 하는 말씀에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다. 그게 아니더라도 예, 그리고 앞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뭐 제가 임명을 받게 되면은 의원님이 우려하는 부분들이 뭐 제가 뭐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은 최대한 제가 이제 저는 일반직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과감하게 지사님한테도 이제 우리 의견 고민의 여론을 과감 없이 전달을 하고 또 의견 충돌을 지사님하고 저하고도 뭐 좀 생각이 다를 수도 있을 때는 그거를 좀 협치 차원에서 도민들을 위해서 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꼭 그러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상목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그 허정욱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그 정무부지사 예정자로 이렇게 된 거에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미 이게 우리 도민사회에서 우리 안동호 예정자와 저와는 농민운동을 20년 동안 같이 했던 그런 관계인 걸로 다 알고 있고, 사실 이게 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청문위원 가서 제대로 하겠냐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함께 활동도 했고 함께 생각을 같이 했던 사람이 오히려 이렇게 그 정무부지사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사실 정부사의 인식과 철학, 소신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우리 강현호 의원님의 지적에 동감합니다. 사실 왜냐하면 1차 산업의 명망가라고, 1차 산업의 전문가라고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 답변서의 내용을 보니까 그 행정 답변이 그대로 온 거예요. 거기에는 사실은 물론 이제 이후에 그 정무비사로서 이렇게 역할을 수행할 때 본인의 소신이나 철학을 이렇게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답변서에도 향후 내가 이런 의지를 갖고 이런 철학 속에서 진행하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10년의 의정 활동을 보면 사실은 이게 제주 농업 경쟁력 강화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당히 제도 개선하고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어쨌든 지금 집행부에 들어가서 이게 그 도로 보면 두 번째로 높은 분입니다. 높은 분이 사실은 평소 자기가 생각하고 의정활동했던 내용을 얼마나 녹여낼 수 있느냐
하는 게 저는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 왜 하필 이게 그 조직 부서를 이제 재조정하면서까지 우리 예정자를 이렇게 정무지사로 내정했는가 하는 겁니다.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렇게 이게 환경국 공항 확충 지역본부 공보관이 이제 정무부지사 산하에 있었다가 이게 농수산식품국 해양산업부 이렇게 왔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면서 이게 정무부지사를 내정했을까 하는 겁니다. 예, 우리 존경하는 하창욱 의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뭐 의원님하고는 같이 농민운동을 같이 하면서 한 식구같이 이제 활동을 해놨기 때문에 저에 대해서는 뭐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정무부지사직을 수락하면서 왜 소관 업무를 이제 저 바꾸면서 왔냐면은 제가 만약에 정무부지사라는 그 짧은 기간에 그 임무를 주어졌을 때 제가 정무부지사의 정무적인 전체의 그 업무는 또 업무대로 수행을 하지만은 또 일반 행정 업무의 분야에서는 제가 그래도 좀 확신을 갖고 할 수 있는 분야에 1차 산업 분야의 업무를 제가 이제 그 분야를 담당했을 때 우리 진짜 현장에 있는 좀 우리 농민들, 어민들, 우리 해녀분들의 어떤 이 현장에 생생한 그 삶에 필요한 정책들을 좀 조금이나마 담아낼 수 있지 않을까. 이 분야가 저에게 좀 업무 분장을 해줘야만이 좀 1차 산업의 나름대로의 저도 이제 생각한 것들이 또 이 정책들 중에서도 좀 우선순위를 둘 수 있는 것들을 할 수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좀 제가 제안 들어왔을 때 이 분야를 좀 관장할 수 있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예. 어쨌든 요청에 의해서 이게 지사가 받아들인 거고 근데 저는 사실은 이게 다른 쪽으로 표현하면 지금 원희룡 더정이 가장 못하는 게 1차 산업이에요. 우리 뒤에 1차 산업에 뭐 국장님들 다 계시지만 저는 느끼는 게 그겁니다. 왜냐하면 정책적 변화라든가 지금 이게 우리 1차 산업 종사하시는 종사자분들의 이해와 요구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는 거죠. 아까 우리 정부시장 내정기관께서 인사말에 어쨌든 지금 이게 과거 이게 여러 가지 농업 정책과 관련된 패러다임을 바꿔야 될 시기다라고 이게 표현을 했는데 물론 1년 갖고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은 이게 염려가 되지만 저는 과감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한 가지 좀 부탁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게 1차 산업이라고 하면 이게 진보와 보수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게 이런 진보다 보수다가 아니라 우리 1차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갈 거냐. 그분들에게 얼마나 진정성을 갖고 가장 상식적이고 가장 합리적으로 정책들을 만들고 그걸 집행할 수 하게 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하창욱 의원님 의견에 그 전적으로 그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제가 정무부지사로 임명을 받게 되면은 그 우리가 1차 산업 분야가 일반 농업 분야, 과수 분야, 축산 분야, 수산 분야도 이제 어선업, 마을업, 양식업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게 통틀어서 1차 산업이지만은 1차 산업이지만은 1차 산업 분야에도 이 농업 똑같은 종사자지만 상당히 이제 어떤 그 이 차별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상당히 어렵게 하는 우리 그 밭작물이나 이제 어선업이나 마을업을 하는 이분들은 자그마한 거 그 보조사업을 하나 받으려면은 엄청난 이제 행정 그 지침 이런 규정들이 좀 현장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그 정무부사의 직을 수행하게 되면은 지금의 그 다양한 진행하고 있는 지침이나 규정들을 현실에 맞게 우리 1차 산업의 종사자분들이 행정에 가서 구비 서류들이 가능한 적게
또 즉시 좀 그분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제 좀 이런 작지만 그런 제도들을 좀 현장에 맞게 규정이나 지침을 좀 개정하려고 저 나름대로는 좀 준비가 하고 있고 또한 이제 크게 가는 분야에 대해서들은 지금 우리가 제도가 새롭게 나가는 뭐 제조형 가격 안정 제도나 자조금 제도나 농업 회소위가 이제 준비하는 이런 부분에서도 그 모든 것을 좀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농업 회의소 같은 경우는 초기 단계에는 저는 지금 그 속에 담아내는 전 분야를 이제 이끌어가는 건 아니고 이제 우리가 좀 출범을 하면서 아주 기본적인 단계로 출범을 하는 게 바람직하고 그런 전 분야에 걸쳐서 나름대로 그 의원님이 그 얘기하는 취지에 맞게 최선을 다해서 그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주시고요. 제가 이게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도정이 갖고 있는 1차 산업 인식부터 그 다음에 그 우리 현장에 있는 농민들이 생각하는 이런 거와 상당히 다른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자, 첫째, 이번에 그 우리 추경 예산 보면 이래요. 그러니까 도민 행복 5+2 이래서 여기에 예산이 네 번째가 그렇습니다. 1차 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으로 508억이라고 보도자를 냈습니다. 그래서 홍보했어요. 많은 도민들은 여전히 이게 1차 산업 예산에 엄청 많이 가는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추경의 1차 산업 증액한 금액은 362억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 146억은 부풀린 겁니다. 이게 도정이 1차 산업의 인식을 제대로 하지 않는 한 이런 예산뿐만 아니라 정책 조직 그 이게 무슨 배치 이런 거에서도 다 훨씬 밀려요. 지금 난 이게 우리 자꾸 아까 앞서 우리 중간 의원님들이 얘기했었지만 1차 산업 비중이 육지에 비해 가지고 뭐 5배니 뭐 지금 제주도에 차지하는 비율이 뭐 11%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우리 제주의 1차 산업은 제주 경제의 70%를 차지하고 있다라고는 저는 늘 확신합니다. 왜 그러냐면 제주의 1차 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연관 산업들 예를 들어서 뭐 종자 비료와 관련된 것부터 시작해서 운송 하물며 관광까지도 제주의 1차 산업이 유지되고 보존되지 않는 한 다 무너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제주의 1차 산업 조수익은 고스란히 제주에 들어오는 겁니다. 관광산업의 80%는 다 육지로 가요. 외국으로 나가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제주의 1차 산업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 도정에서 바라봤을 때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함이 있어야죠. 그래서 이런 예산을 부풀린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홍보하세요. 앞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또 하나는 그 제주에 걸맞는 농업정책을 별로 안 해요. 다 농식품부. 중앙부처에서 뭐 내려온 메뉴얼 이외에 물론 이제 중앙부처의 문제도 있겠지만 이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우리 제주도에 걸맞는 농업정책, 수산업정책이 무엇이고 이것을 중앙정부에다가 얼만큼만이 반영시킬 건가 하는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지 못한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저 수산업관리법의 시행령에 지금 조업구역 관련해서 지금 7,200km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은 그 혹시 마라도가 제주도의 섬입니까 아닙니까? 제주도 섬입니다. 네, 섬이죠. 예. 그런데 조업구역에 마라도는 뺐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그래서 어쨌든 이런 부분도 예. 지금 우리 저 국립과학수산연구원에서 MMO하게 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제주도에서 좀 조사해달라. 그런데 저는 적극적으로 제주도 입장에서 이걸 조사해서 중앙정부를 직접 설득해야 됩니다. 이게 선망의 문제가 아니라 이런 자세들이 나는 앞으로 상당하게 중요하지 않겠는가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나는 아까 제주형 자조금 우리 답변서 보니까 82페이지에 자조금 단체 확대 지원입니다. 자, 이겁니다. 지금 자조금은 사실은 우리 농협에서도 지금
네, 혈안에 대해서 의무자조금에게 모집을 많이 하는데 근본적으로 자조금법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우리 도저히 고민하고 있느냐 이겁니다. 자, 제주형 자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판매 촉진, 수급 조절, 제품 개발, 시장 개발, 교육 훈련, 조직 운영이에요. 자, 농가들이 자조금의 일정 비율을 낼 때는 내가 자연재해나 아니면 가격 폭락에 의해서 이게 적정한 소득을 못할 때 최소한의 그 가격이라도 이게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조금 생각을. 근데 자조금은 그런 내용이 없어요. 홍보나 하고 우리 의무자조금도 그렇습니다. 자조금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결국은 과거의 자조금들이 모여서 뭐 농협이나 이런 데 뭐 수출 핑계에서 여행 가고 이랬습니다. 뭐 홍보한다고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제주형 자조금이 사실은 이게 그 우리 자조금법에 근거해서 제주형 자조금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1대1 매칭입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6사라든가 7사함의 비율로 지금 집행하는 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걸 예산을 훨씬 확대해야 됩니다. 예산을 뭐 그 예산부에서 안 해주고 영원한지 모르겠지만 자 우리 언론을 통해서 도민들에게 어민들에게 농민들에게 그만큼 자조금의 중요성 이게 마치 이게 어려울 때 다 도와줄 것 같이 그렇게 홍보하면서 예산은 12억이에요 12억 아 물론 이제 뭐 지금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은 인식을 하지만 이 시범사업도 보다 이게 많은 그 농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진짜 이게 저 지금 할 말이 많습니다만 시간이 다 돼서 예? 하여튼 저 나중에 저 정부에서 되시면 제가 하여튼 지금 제주도정의 농업정책 수산업정책에 잘못되고 이걸 어떻게 바꿔야 될 건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테니까 좀 받아주십시오. 예, 우리 장옥 위원님이 전체적으로 이미 수산이나 그 제주형 자조금에 대해서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예, 앞으로 특히 저 역시도 그 제주형 자조금에 대해서는 현장에 농민들이 피부로 와닿는 그 인센티브가 없으면은 자조금을 이제 그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 것은 그 인식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 내부에서 만드는 자조금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하는 그 자조금법에 그 접촉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거면은 충분히 아까 우리 저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실질적으로 수급 조절을 하는데 물량만 이제 그 산지 폐기나 이런 쪽이 아니고 좀 이제 우리가 뭐 물류비도 이제 농가들한테 이제 박수비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 좀 농가들한테 조금만이라도 혜택이 가는 쪽도 이거를 집어넣어야만이 단순하게 농산물 홍보 판촉 이러면은 농민들이 외면을 하기 때문에 이 분야도 일정 부분 하되 실질적으로 농가들에게 자조금을 적립한 것만큼 그 자조금에 참여하는 농가들도 그만큼 혜택이 갈 수 있는 방안으로 할 수 있는지 제가 만약에 그 지명을 받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 수산업법 관련해서도 마라도가 저희도 최고의 그 어적 자원을 갖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정치 논리로 밀리지 말고 그 우리가 도에서가 정책적으로 논리를 개발해갖고 해양수산부를 설득해서 이제 선망어업의 뭐 고등어 선단 이거를 떠나서 우리 어장을 우리 어민들에게 지키는 쪽으로도 한번 좀 저도 할 수 있는 일까지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예, 예 허창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우리 의원님들 다 한 번씩 그 질의했기 때문에 제가 몇 말씀 드리고 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어쨌든 그 안동호 예정자님 축하드리고요. 예.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 이외에서 같이 그 1차 산업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지금은 집행부 쪽으로 가서 농민들을 1차 산업에 종사하는 분들을 좀 지원해 주겠다는 뜻을 갖고 정부부시사
그 예정자로 이 자리에 참석한 걸 더더욱 그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그 현직에 있을 때 말입니다. 의원으로서 현직에 있을 때 우리가 제일 고민했던 게 뭐냐면 뭐 안동 의원의 저 뭐 버릇대에서 위원장이라고 나왔습니다만은 예정자나 저나 또 우리 농수축 지식산업위원회 의원들이 고민했던 부분들이 농가 부채 문제라든가 아니면 시설비 지원 문제라든가 양돈장 악취 문제라든가 또 농어촌 직능기금을 문제라든가 해녀 문제라든가 이렇게 많은 문제를 도출하고 시정하려고 했지만 의원이 힘이 한계가 있어서 못한 부분이 많잖아요. 예. 그런데 그 악취 저감 문제의 그 일부분에 대해서 그 우리가 24 그 난동 의원 저 예정자와 같이 해서 안동우 의원 저 예정자가 제안한 대로 뭐 24시간 악취 뭐 감시단을 만들어서 하자 해서 지금도 운영하고 있어요. 예? 운영하고 있는데 그 외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해서 하나도 시정된 게 없거든요. 또 새로 만들어진 것도 없고 우리가 그때 8대 때 감귤 문제도 네, 지금까지 안동우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보셨습니다. 오전 10시에 시작된 청문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쟁점이 된 사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권혁태 기자. 네. 네, 일단 먼저 예정자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범죄 경력에 대해서 사과했습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던 부분인데요. 먼저 모두 발언을 통해 예정자가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도민들께 사죄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소통 제의주의를 원칙으로 의회와 도민사회와 함께 적극적인 대화로 해답을 찾아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네, 보수 정당의 원지사 그리고 진보 정당 출신의 안 예정자의 갈등 우려에 대해서도 질의가 집중됐죠. 네, 먼저 질의가 집중된 부분은 원희룡 지사의 영리병원 정책과 관련된 질의였습니다. 당장 원도정이 추진하고 있는 영리병원 정책에 대한 예정자의 입장을 요구하는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영리병원 정책 폐기를 입장을 밝혔던 만큼 좀 지켜보자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다소 모호하게 이야기하기는 했지만 정부 정책에 맞춰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수준의 답변을 내놨습니다. 원지사와 소신이 다른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는 정당 소속이 아니라며 선을 그었는데요. 도민 갈등이 정치적 입장차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닌 만큼 이해관계 조정에 노력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안동우 정무부지사 예정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생중계로 보셨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